셰프크루. 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크루 대표 셰리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어 에듀케이션 마케팅 매니저 팀입니다. 네. 그 바이아라고도 하지만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또 비아라고도 해요, 지금. 저도 헷갈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바이아, 비아 뭐 이렇게 이제 혼용으로 쓸 건데 그 점 좀 이렇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바이아로 가고 있습니다. 아, 저도 바이아로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제 뭐 좀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뭘 받았냐면요. 자, 따다다다다다. 자, 이제 공식 서류를 받았습니다. 제가 뭐 유튜브나 지금 블로그나 SNS로 저희가 르꼬르동 블루 1위 했고, 아, 죄송하지만 이제 경쟁사지만. 아니, 저는 경쟁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르꼬르동 블루 1위 하고, 지금 QCA 1위 하고, 에볼루션 1위 하고, 바이아도 지금 이제 한국 그 에이전시 1위를 저희가 지금 해서, 요런 이제 증서를 또 받았다는 거. 뭐,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셰프크루가 잘 돼서라기보다는 뭐 저희 셰프크루 전체 팀과 저희를 믿고 와주신 또 학생, 또 학부모님들께 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또 인사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제, 학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바이아는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학교는 5년 정도 됐는데, 요리 과정은 작년 11월부터 시작했어요. 네네네. 11월 과정이 오픈이 되고 나서 매니저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학교를 설명을 하셨는데, 보통 여기 엄청나게 많은 요리 학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저희가 다 이제 뭐 홍보를 해드리고 하지만, 저희가 이거다! 라고 해서 저희가 바이아를 엄청나게 많이 홍보를 해드렸어요. 물론 이제 오시는 학생들도 정말 너무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매저님이 보시기에는 저희 학생 또 잘 다니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네. 연락이 없으면. 그렇죠, 그렇죠. 아, 연락이 없어야 돼. 학교를 다니면서 연락이 있으면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조금씩 연락들이 오시지만 일단 1대1로 계약하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자, 이렇게 영상에 제가 나와달라고 1년을 내가 쫄라왔는데 이제 나와주셨어요. 네, 이유가 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근데 어렵게 제가 또 이제 학교 이제 매니저님을 모셨는데, 학교에서 하시는 정확하게 일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는 어쨌든 학교와, 예, 그 셰프크루 같은 그 에이전트들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분들이 다니실 때 학교와 1대1로 하셔도 뭔가 일을 해결해 나가실 때 잘 안 된 경우 이제 제가 중간에 서서 예, 네. 학생들 입장에서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한국인 매니저님들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중간에 좀 힘들지 않으세요? 마케팅도 하시고 또 학생들 상담도 하고 또 케어도 해야 되면 좀 이렇게. 하지만 일단은 마케팅은 저는 제 생각에는 제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단 저랑 같이 이렇게 일하는 셰프크루 같은 파트너 유학원들이 네네. 마케팅을 실제로 저희 일을 대신해서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내부에서 이제 학생들 도움이 필요하실 때 네네.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게 제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뭐 파트너로서 셰프크루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은 뭐 없을 수 없는. 아, 네네. 아, 부끄럽습니다. 네. 계속 같이 가고 싶어요. 아, 네네. 아, 그래도 좀 뭐 이렇게 여태까지 좀 잘했다. 뭐 이 정도까지. 네. 일단은 바이아 학교에 사람들이 처음에 막 이렇게 바이아를 막 물어보셨을 때 학비가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처음에 조금 많이 싸기 시작했고 네. 천천히 올라가고 있죠. 네, 이제 뭐 25% 정도? 네, 코로나 기간 때문에 이제 학비 할인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뭐 그 당시 뭐 한 16,800원? 그렇죠. 막 이렇게 우리나라 하나 돈으로 1,400만 원 전체 코스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학생들이 조금 너무 저렴하니까 학교가 조금 퀄리티가 좋지 않을까 아니면 너무나 작은 학교이지 않을까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도 제일 처음에 바이아라는 학교를 봐서 왜 이렇게 싸지?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야? 그래서 저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바이아라는 에듀케이션 그룹이 또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네, 저희가 실제로는 이제 그 비즈니스 과정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 과정에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그쵸, 그 그쵸. 과정 안에 현재 이미 1,000명이 넘게 학생들이 다니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워낙 이제 오랫동안 네네. 비즈니스 과정으로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요리 과정을 시작했을 때 조금 뭔가 더 임팩트가 있어야 돼서 그쵸, 그쵸, 네. 아무래도 조금 저렴하게 시작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치 뭐 이런 거 뭐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네.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바이아라는 학교가 너무 싸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이 좀 많은데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의 엄청난 큰 교육재단이고 특히나 뭐 바이아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딱 그거잖아요. 일단 위치가
그렇죠. 시드니에서는. 네. 정중앙. 네, 정중앙. 정중앙. 그냥 정중앙. 정중앙. 네. 네, 그냥 너무 편리하고, 그러면 일구하기도 편리하고, 뭐, 교통이 너무 편리하고. 자, 이 장점도 있지만, 저희 이제 셰프크루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철학과도 약간 맞물리는. 그렇죠. 네. 그 교육과정이 지금 바이아에만 있습니다, 사실은. 네. 어떤 거냐?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바이아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Certificate for Kitchen Management 과정에 1년 6개월 중에서 처음 6개월을 학교 안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부터 마지막 1년을 20시간씩 동안 20시간씩 주에 20시간씩 1년 내내 워크플레이스먼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학생 비자로서 일할 수 있는 시간 24시간 플러스 이제 워크플레이스먼트 시간이 주에 20시간씩 붙어서 44시간까지 일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사실은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고 아, 이 바이아라는 요리 학교가 정말로 이거를 알고 있구나. 지금 이 요리 학교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알고 있구나. 정말 제가 많은 학교에 이런 요청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워크플레이스부터 없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조금만 갖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최대한 이거를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학비가 싸고 일단 학교를 다니면서 일단 학생 비자가 주당 24시간 일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1년 동안을 44시간을 일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그 블로그에다 제 블로그에다 계산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네. 최저임금으로 맞춰갖고 최소로 한번 일을 해가지고 내가 학교를 다닐 때까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냐라고 제가 계산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어요. 사실 제가 그 혹시 글 안 보셨죠? 아, 안 봤죠. 네, 제가 진짜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제가 홍보를 해드리고 마케팅을 저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시드니 안에서 유일하게 내가 학교를 들어가서 내 힘으로 벌어서 생활비 집값 내고 학비 내고도 남는 돈이 있다는 학교는 유일하게 바이아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최저로 잡아도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교육 쪽에서 오래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네. 오래 있었죠. 20년 네. 넘게 있었죠. 그러니까 엄청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셰프 크루가 있어서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또 이제 이런 선물도 또 받았습니다. 자, 학교에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이거를 바이아 학생들 중에서 저희가 장학생을 선발을 해가지고 저희가 또 이제 좋은 또 컵을 하나 또 드리려고 하는데 또 이거 받았습니다. 네.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학교니까 이런 것도 주는 거예요. 네, 재정이 좀 빵빵하나 봐요. 그러니까 재정이 빵빵하니까 학비도 조금 저렴하게 하고 이제 학생을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이제 이끌어 주는 약간 그런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저희가 9월 달에 지금 이제 유학 세미나를 앞두고 있고 올해 또 12월 달에 세미나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호주로 이제 요리 유학을 생각하시는 지금 이제 한국 분들에게 뭐 이렇게 조언이나 뭐 이런 것들 혹시 해주실 말이 있으실까요? 네, 여러분들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우선 영어 공부가 맞아요.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셰프크루 믿고 오시면 네. 네, 여기서 또 우리 셰프님께서 네. 일자리도 또 도와주실 수 있고, 아, 그럼요. 네, 그리고 네. 같이 바베큐 파티도 하고, 아, 그럼요. 또 학교 오시면 어려운 일 있으면 항상 제가 있으니까, 그럼요. 어디 안 가고 항상 여기 있습니다. 네. 네, 믿고 오셔도 됩니다. 네. 네. 어차피 내일을 조금 가져가실 거라서. 자, 일단 학교가 그래도 대학이지 않습니까? 많은 학생들이 좀 수업을 좀 어려워하나요? 제 경험상 영어 그 리퀘어먼트를 약간 턱걸이로 오신 분들은 확실히 이제 초반부터 조금씩 힘들어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어 원래 그 리퀘어먼트보다 조금 더 오버라고 하면 오버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확실히 저에게 연락이 없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죠. 영어가 확실히 네. 일단은 네. 제일 키포인트인 거 아닌가. 저희가 일단은 저 셰프크루 이제 유학원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영어에 대해서 강조를 너무 많이 하고 영어에 대해서도 준비도 하고 직업 영어나 용어도 유학 오기 전에도 알려주기도 하고 자체 교육도 해주고 이제 그러고 이제 대학을 보낸단 말이죠. 네네. 좀 저희 학생들은 그래도 좀 많이 잘 따라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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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전혀 문제 없이. 네. 여러분들 이제 약간 오해하는 게 있어. 좀 약간 저렴한 학교는 학교가 설렁설렁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대학이요, 대학이에요, 여러분들. 뭐 싸다고 설렁설렁 가르치고 싸다고 뭐 출석 안 해도 되고 이거는 뭐 비즈니스 학교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요런 거고 정규 대학, 이거 정규 대학이라 불러요. 정규 대학은 여러분들 좀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서 대학을 들어가시고
또 이론도 배우시고 실습 과정도 배우고 아니 바이아는 또 일도 1년 동안 44시간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여러분들 능력이 돼야지만 이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맞죠? 맞았죠? 네. 네. 학비가 내년에 이제 올라요. 이제 곧 또 오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는 뭐 좀 질을 이제 유아학원으로서 제가 좀 질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바이아가 얼마나 지금 바쁘냐면요. 유명해졌냐면 일단은 뭐 10월 달 인테이크는 이제 끝났죠. 네, 올해는 더 이상 자리가 없습니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네, 끝났어요. 네. 그럼, 네. 그리고 보통 학교들이 또 얍삽하게 모든 학교들이 딱 12월 달 넘어가는 때 이렇게 학비를 올린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럴 수 있죠. 저희가 9월하고 12월 달이 그 셰프 크루의 메인 세미나예요. 네, 네. 그럼 오신 분들한테는 물론 학비 올리더라도 네. 지금의 가격으로 좀 유지시켜. 그럼 당연합니다. 네. 그건 약속. 네. 여러분들. 진짜로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모든 학교가 좋은 학교고 모든 학교가 정상적인 학교인데 진짜로 훌륭한 학교. 예를 들어서 요리사한테 맞는 학교는 조금은 드물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학교를 위주로 제가 마케팅 또 홍보를 하고 드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제 학비도 약간 좀 이렇게 픽스해 준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아시죠? 자, 아무튼 또 1년 동안 제가 이 영상에 모시려고 했는데 드디어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저희 학생들 잘 부탁드리고요. 네. 네 저도 잘 감사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네. 좋은 파트너로서 관계를 많이 좀 오래오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네. 네. 매니저님도 체력 관리 열심히 하시고 네. 저도 한국 가서 네. 열심히 또 학생들 네. 물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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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러면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아우, 잘하셨습니다.